네, 자 느헤미야 라이브 2부 고영영 교수님과 함께 신약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특별히 그 패널로 이현지 졸업생분을 모셨는데요. 느헤미야 연구과장 졸업생 이현지님이십니다. 예,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네. 이현지님은 저기 그 고영희 교수님 수업 들으신 거기 있으신가요? 네, 1학년 때. 뭐 들으셨습니까? 4월 정도 들으셨구나. 네. 그게 뭐 본인 생각할 때 뭐 만족할 만한 학점을 받으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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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라고. 아, 그랬던가요? 학생들도 놀랐고. 네. 교수님 수업 시간에 뭐 가르치시고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어떻게 좀 인터랙션도 하시고 교수님 수업도 어떠셨어요? 교수님 수업 되시면서 제가 수업을 들을 당시에 사실 네. 제가 다 그거를 따라 잡기 또는 네. 제가 이해하기는 사실 버거웠고요. 네네네. 나중에 이제 그 페이퍼 쓸 때 거의 막 울면서 페이퍼를 썼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창피해서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주셔서 네. 수업 시간에 뵀던 그 차가운 모습하고 좀 반대 네. 이런 기억을 좀 갖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좀 차가워졌다는 그런 어려웠어요. 아, 그때 어렵구나. 왜 그럴까요? 대부분 분들이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어려운 걸까요? 어려우니까 어려웠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제가 까칠한 신약이라고 붙인 거는 제가 교수님의 캐릭터를 느끼기에, 예, 그런 좀 까칠한, 네. 좀 뭐, 그 이름이 마음에 드시는지 좀. 네, 좀 까칠하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이야기 안 하시고. 예. 교수님, 그 오늘 이제 교수님의 책, 그, IVP 출판사에서 출판된 지지난달에 나왔나요, 교수님? 예, 9월. 예. 중순? 네. 이죠? 네. 네. 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사인해 주신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 예. 표지도 굉장히 그 예쁘고,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디자인해 주셨는데, 교수님, 이 책이 그, 대략 한국에서 그 단독, 이제 단행본으로 상당히 많은 책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여러 번 나왔죠. 예. 네. 네. 좀 이 책을 쓰시면서, 몇 년이 걸쳐서 쓰셨습니까, 이번 책을? 사실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썼다고 말이 좀 애매한 게, 애초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강의안을 좀 준비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뭐 아웃라인 형태로 이제 강의안을 만들겠죠.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이렇게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문장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도 이제 강의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글 형태로 바뀐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책으로 내려고 하고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글로 되어 있던 것도 다시 이제 읽으면서 새로 쓰고, 아웃라인으로 있던 것도 이제 글로 만들고, 뭐, 그리고 이제 없던 것들은 또 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본격적인 작업은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미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죠. 네. 현진님은 네. 어떻게 궁금하시고 있으면 질문하시면 이 책 처음에 딱 접하고서 네. 어디가 눈에 딱 들어왔냐면 오늘을 위한 사실 들어왔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를 출간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쓰실 때 염두에 두신 독자층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인생에 심오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위한 이거는 이제 출판사의 사회 기획과 관련된 거고 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미 오늘을 위한이라고 이제 레비기가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이 책 자체가 그 시리즈하고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맞추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흔쾌히 뭐 그렇게 하자 그랬고 사실은. 의도 자체가 고린도전서를 옛날 얘기로 읽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옛날 얘기를 읽으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거울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책의 의도하고 이렇게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목 자체를 제가 막 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IVP 특강 시리즈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책이 참 좋은 이유는 하드카피라는 점.
아직 하드카피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가격은 비싸질 텐데. 하드카피라서 너무 좋고, 색상이 너무 좋습니다. 예, 색상.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현진님도 계속해서 좀 질문 해 주시죠. 네. 예. 이 고인도 저서의 저자는 네. 바울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있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또 이해하신, 읽으신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울 자체에 대해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네. 이 장에 보면 그 바울이 두려웠다. 그런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습이 전에는 그게 안 들어왔는데 이게 유난히 예, 좀 예, 예.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특별하게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어필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원래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상당히 좀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신 사고 자체가 굉장히 치밀한데. 이런 치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나마 부드러워지지, 예수 안 믿었으면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텐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실 인간적인 많은 성격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또 그리스도와의 경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채색된 그런 면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사실 굉장히 만약에 예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그 경험을 생각해보면 그 교회 박해했던 그 배후에는 사실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게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없애려고 했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 보면 그걸 박해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인물이었던 셈이죠. 그랬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간간히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약했던 모습, 그 약했던 모습은 사실은 이전의 바울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근데 왜 약했냐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어떤 이렇게 수사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수사적인 어떤 웅변가의 자기 존재감이 사실은 열쇠거든요. 그 자기 존재감이 청중들을 설득하는 핵심이 되고, 그 존재감이 중요한데 바울은 그 존재감이 오히려 십자가라는 메시지를 지우는 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면들을 약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메시지 자체가 드러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시원찮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편지는 참 글은 잘 쓰는데 사람으로 만나면 참 시원찮더라 하는 평을 들었던. 근데 그게 예전에 바울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또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리매김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습득하게 된 행동 방식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집요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갔는데, 동시에 이제 그런 연약함이, 근데 연약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자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약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바울은 또 그 성령의 역사를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약함 자체를 자랑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전체 예. 주제, 예. 분명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상황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또 중점을 두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이 책을 쓸 때 가장 중점은 이게 텍스트의 의미를 최대한 좀 잘 살려내는 것이 이제 이게 핵심 이게 의도가 될 테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 전서는 물론 이제 다양한 문제들 얽혀있긴 하지만 가장 바닥에 깔린 게 결국은 교인들 간의 그 분쟁, 갈등, 분쟁. 근데 이제 그 갈등, 분쟁이라는 게 허공에서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 결국은 서로 이제 경쟁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들. 또 그 가치에 대한 집착. 고린도 교회 같으면 이제 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누가 똑똑하냐. 세속적인 지혜에 대한 집착인 거죠.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누가 학벌이 좋으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권력이 있냐. 누가 영향력이 있냐. 누가 힘이 세냐. 그 다음에 누가 집안이 좋으냐. 누가 배경이 좋으냐.
그것도 영향력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런 가치들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위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이었는데, 교인들도 거기 이제 휘둘리면서 교회가 이제 막 이제 갈등에 휩싸이는 거죠. 그런 상황. 그 바울은 바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계속 이제 건드리고 있는. 분열의 양상을 다루긴 해요. 분열의 양상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 분열의 양상을 다루는 그 바울의 논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복음의 핵심하고 결국 연결이 되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껍데기 말고 복음의 참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로 사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세속적인 껍데기에 대한 집착. 세속적인 가치 집착하다 보니까 참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삶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오히려 세속적인 갈등과 분열의 양상으로 이렇게 치닫는, 바로 그런 점에서 바울이 계속 복음의 능력에 이제 사람들이 주위를 이제 모으려고 하고, 그런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삶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수인 책에 이제 그 내용들, 그 본문 텍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네? 전체적으로 고린도서 자체에 대한 뭐 저자에 대해서 언제 저술되었는지, 그런 것보다 이제 텍스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고린도 교회 요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교수님의 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예,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대도시로 알려져 있고, 기원전 146년경에 파괴되었던 이 도시, 그리고 이 교회 고린도 도시와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선도님들, 어떤 도시였고 어떤 교회 선도들이었는지 좀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이렇게 조금 긴 서론적인 챕터를 이렇게 넣으려고 생각했다가 이제 뺐어요. 그리고 바로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글쎄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만 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다른 책들, 예를 들어 제가 번역했던 그 이 피스톤의 이렇게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 앞에 있는 서문이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아주 요약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는 상황이라 굳이 내가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본문 설명하면서 어차피 또 나오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면 고린도라는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 이게 이제 고대 헬라 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헬라의 도시이긴 하지만, 근데 고린도 전설을 해석할 때는 사실 이게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그러니까 로마 도시로 재건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인들은 로마인이라는 아주 강한 정체성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로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도시 자체도 로마식으로 기획이 됐고 이제 재건될 때, 그다음에 사람들의 의식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로마적인 문화가 이제 한껏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의 그 행간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고린도 사회에 중요했던 게 뭐 문화, 뭐 이스트머스 게임 같은,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에 해당하는 거의 그런 게임인데, 고대 올림픽하고 이제 거의 버금가는 이제 그런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소위 제이 소피스트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렇게 소위 이게 지혜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런 거 관계될 텐데, 일종의 그 당시 문화적인 흐름이죠. 문화적인 흐름,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배경에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모든 바닥에 결국은 이게 그 당시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디그니타스라고 불렀던, 이게 결국 이제 명예인 거죠. 이 명예는 사회적인 지위 혹은 사회적인 정체성, 나, 내 위상,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사실은 이렇게 내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고린도 역시 로마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다 각각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혹은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투쟁이 결국은 이제 싸우려면 싸울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싸울 전리품이 필요한데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누가 똑똑하냐, 누가 힘이 있냐, 누가 집안 배경이 좋으냐 이런 가치들. 그 당시 고린도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디그니타스가 확보된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런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게 인간들끼리의 경쟁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들이면 틀림이 없는데, 근데 경쟁을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혹은 수단적인 가치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그리고 그러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건 생명일 텐데, 그 생명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바울이 은혜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계속 남보다 잘나야 되니까,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남하고 남한테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근데 바울이 이기고 나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때는 사람들의 의식을 깊이 주무르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가치들, 그 가치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이 텍스트를 읽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왜 엉터리 가짜의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바울의 이렇게 논리, 그리고 그 배후에 결국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참된 생명의 능력, 그것은 결국 복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바울의 확신, 그런 것들이 얽히면서 이제 바울의 이제 소위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의 배경을 생각할 때 가장 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한 가지를 떠올린다면 바로 그런 이 자기의 디그니타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게 투쟁 혹은 경쟁, 그 경쟁적인 맥락,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배경적인 지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해서 그 43페이지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바 있습니다. 그 로마서와 비교해서 네. 유대적 전통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굉장히 좀 그 유대적 전통 위에서 해졌고, 고린도전서는 인용을 하면은 복음을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세계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을 호착한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조금 똑같은 이제 그 바울서신이지만 네. 좀 다른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제국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이제 뼛속까지 유대교의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러면서 서아시아 탈서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 도시 문명에서 또 자라났고 태어났던 사람이라, 헬라 문명과 로마 제국과 그리고 이제 유태교의 전통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바울이고, 이제 그런 이제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 또 고린도전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비교해서 고린도전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든다면 아무래도 이제 사실 교회 내 갈등을 일으킨 원인에 관한 얘기겠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도 우리가 정확한 구성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할례 문제였고, 그 할례는 결국 유대인의 정체성, 그게 결국 신학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전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유대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었느냐 하는 논쟁이었고, 그 논쟁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오랫동안 초대교회를 괴롭혀왔던 가장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제 할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입장을 아주 강하게 견제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 갈등이 표면으로 부상한 것이라면, 그리고 로마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게 교회를 괴롭혔던 그 중요한 갈등에 대한 신학적인 소위 이제 회상이 되는 거죠.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편지를 미리 쓰면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반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율법과 관련된 그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표면에 나오지는 않아요. 반면에 집요하게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고린도 사회, 라는 소위 하나의 그 세속 도시로서의 고린도 사회를 이제 좌지우지했던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 근데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성도들은 이렇게 싸웠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싸움이 되겠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체성의 싸움이었다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는 현상.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그런 가치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 복음 이 우리의 결정적인 정체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의 무가치함을 역설하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재강조하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적인 정체성에 사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무가치한 물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속적인 고린도적인 가치의 무가치함 을 역설하면서 복음적인 정체성을 역설하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다른데 결국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은 거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유대적인 정체성의 의미를 재는 작업이나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고린도적인 정체성의 의미를 재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말고 알맹이가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껍데기가 한편으로는 유대적인 껍데기였고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껍데기였고 이런 차이가 있게 있는. 하지만 바울의 논리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어떤 문화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핵심 본질은 똑같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네. 교수님 그 이제 요 전체 개론을 끝나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이 교수님. 저도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항상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이 헬라 지혜와 연관되어진 텍스트들이 1장, 2장에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2장에서도 보면은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8절, 2장 8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1장에서도 보면은 1장 22절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면서 1장 2장에서 결국에는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해서 지혜를 언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시작에 이제 위들링턴 같은 학자도 그렇고 지혜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수님도 지혜자였다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바울 신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끔 언급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울은 자신을 고난받는 현자 예, 현자를 묘사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가 어떤 구약성의 지혜 문화 혹은 어떤 헬라적인 지혜 사상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글쎄 고린도전서의 이제 지혜에 관한 게 이야기가 진하게 나오는 대목이 이제 2장 6절부터 16절인데 네. 이렇게 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그 부분 자체가 거의 독립된 느낌을 주는 네, 따로 존재했던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맥락과는 살짝 벗어난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인데 이게 물론 당시 고린도인들의 어떤 지혜에 대한 집착과 관련된 이야기기는 할 거예요. 할 건데 저는 이 지혜에 대한 그 사색이 바울의 논증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그런 부분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은 글쎄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물론 이제 이 소위 그 지혜 전승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떠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 자신의 성향이 어떤 배경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을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 보통 이제 뭐 맥시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능한 배경적인 데이터를 많이 이제 활용하면서 본문을 풍부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맥시멀리스트라면 본문에서 확실하게 어떤 배경을 지시하지 않는 한 텍스트 자체의 논리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보는 네, 그런 좀 굉장히 미니멀리스트에 좀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최소주의자.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배경에 대한 특별한 얘기 없이도 바울의 텍스트가 상당 부분 이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지금 지혜에 관해서도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이야기 자체를 놓고 보면 지혜의 전승, 소위 유대교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던 그런 지혜 전승이나 혹은 헬라 문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렇게 소피아,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이 소위 집착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바울의 언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보통 우리가 지혜 전승 학자들이 많이 얘기할 때는 또 이제 유대교 신학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이제 그런 지혜 전승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바울은 그 지혜를, 이게 기계적으로 읽을 수는 없지만,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고, 어떤 지혜를 헬라적인 개념으로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유대적인 어떤 지혜 전승하고 직접 연결하는 것은 조금은 좀 뜬금없을 수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실제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테크닉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마 바울이 이 정도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긁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지혜 얘기할 때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 인용할 때도 그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그런 수준의 말씀이고, 그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사람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근데 그런 논리는 사실은 꽤 전달이 어려운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경험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세속적인 지혜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대체 파악할 수 없는, 왜냐면 멍청해 보일 테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마 다른 얘기를 끌고 오지 않아도 뭐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혜 전승에 관한 긴 논의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이 그 부분을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무식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더 하고 나니까, 야, 이거 엄청 중요하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본 걸로는 엄청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론이 관계가 있다라고. 관계가 있다고. 예, 아는 게 병이죠. 예, 많이 알기 때문에. 예, 알면 써먹고 싶고, 그래서 영지주의를 공부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영지주의와 연결하고 싶어요. 네, 그것도 병인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이 고린도서 굉장히 방대한, 고린도서는 짧은데, 예, 그,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특별히 오늘 1장을 한번 좀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듣고 해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1장은 제목이 불편한 이야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권영경 교수님과 그 뭐라 그러나 스타일의 제목이. 불편하게 하죠, 사람들을. 우리 신님께서 네. 질문하시죠. 그 교수님 책을 보면 네. 바울의 본심,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고린도전서의 의도에 대한 묘사가 좀 뛰어난데요. 첫 장의 1장 1절에서부터 9절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인사말을 썼을까? 이런 걸 좀. 이게 사실, 이, 목사, 뭐, 바울이 이렇게, 뭐, 요즘 현대적인 의미의 목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이제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니까, 또 이제 올바르게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고, 하지만 또 그 불편한 얘기 하는 의도는 결국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일 테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제가 이렇게 책에 쓴 것처럼, 이게 결국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이가 막, 이제, 뭐, 사실, 간이라도 빼줄 듯이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처럼, 바울도 사실,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이렇게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지만, 교인들의 태도는 다 참 이게 미묘한 거거든. 좀 세게 얘기하면 관계가 깨질 것이고,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실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관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진 상태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좋다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참 괴로운 마음으로 썼을 것 같아요. 할 말은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이게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이고, 바울의 마음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감사드리는 그게 뭐 우스갯소리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하지만 이게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감사를 드린다든지, 뭐, 한껏 축혀주긴 하지만, 또 이제 그러고 나서 금방 또 막 이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참 바울도 쉽지 않은 지금, 예, 지금 행보를 해나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감정이 공감했던 부분이, 이제, 그,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안 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거를 전해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걸 알지만, 그걸 드릴 수 없을 때,
그 속도와 그 어떤 단단한 정도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조율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초보 사역자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착합니다. 우리 현진이 착하네요. 아직까지 높게 이어본 게 없어져가지고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이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그럼 현진님께서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교수님께서 사역해 주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나의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적인 지역에서 굉장히 장황하기도 하네요.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이 바울이 도입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 또 인사말, 요 3요소가 함께 이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요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면 어떠실까요? 바울 편지가 이제 종교주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뭐 당연히 그런 색채가 있겠죠. 그게 이제 기본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도임을 밝히는 얘기도 있고 이게 사도를 밝히는데 뭐 편지도 있고 아닌 편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사실은 조금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 소위 아주 끈끈한 관계를 회복하게 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던 편지들, 아주 사적인 편지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나 혹은 돈 받고 고마워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편지인 빌립보서 이런 데는 사도란 얘기를 굳이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반면 고린도 전서는 일단 사도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면서 얘기를 풀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도 보면 이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아이디어를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사실을 복선을 까는 거죠. 앞으로 이제 할 얘기, 결국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게 이제 결국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단순히 지역적인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말을 쓰면서 결국은 온 교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것도 뒤에 이야기를 좀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이것도 사실은 이미 복선이죠. 지금 혼자 잘났다고 까부는 고린도 교인들, 네. 자기만 잘났던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결국은 더 넓은 교회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말이지만 인사말 자체가 사실 이미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뒤통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 결론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길게 읽으면, 9절까지 읽으면 이제 더 사실은 확실한 아웃라인이 딱 짜여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지님께서 4절에서 9절까지도 읽으셨습니까? 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곧 말과 지식에 있어서도 더없이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그만큼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분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 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서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의 사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종말론적인 내용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 담긴 것 같은데, 요 부분 한번 교수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표현을 시작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진짜 감사인지 네. 아니면 비꼬는 표현인지. 왜냐하면 이게 감사가 끝나고 나서 10절부터 바로 이제 훈계가 들어가거든요. 그 훈계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재미있게도 여기서 감사했던 핵심적인 주제들이 나중엔 다 문제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터놓는 거죠. 그렇죠. 언변, 그 은사를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그 은사의 핵심이 이제 언변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말이 조금 뒤에 가보면 말이 문제거든. 말에 대한 고린도교인들의 집착. 네. 그러니까 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 사실은 뒤에 좀 시비가 걸릴 것들을 미리 얘기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우리 12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도 아주 풍성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감사한다는 이 언어가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진짜 감사냐? 아니면 비꼬는 말이냐? 아니면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넌지시 이미 쿡 찌르는 거냐 이런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취했던 해석은 뭐 제일 무난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은사 자체에는 굉장히 감사한 게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하면 할수록 고린도 교인들이 읽기에는 자기들의 일탈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조금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은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감사하긴 감사한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야단칠 것을 미리 조금 준비하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얘기를 풀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또 그 블러핑 같은 게 예. 고린도 전후도 통틀어서 그 신학교 전체에서 이 은사 이 카리스 은사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한 그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고 좀 더 나은 길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고린도 전후인데. 예. 여기서는 굉장히 은사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듯한 느낌으로 네. 들려서 네. 그 부분이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12장, 14장을 봐도 은사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죠, 분명히. 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이고, 네. 심지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방언조차도 사실은 상황을 제외하면 바울이 자기가 다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네. 감사한다고 그렇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냐. 그 은사를 세속적인 경쟁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네. 교인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야단을 치기 전에 은사 자체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드리고 시작하는데 근데 그 감사가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조금 석연찮은 뭔가 좀 이렇게 심상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나중 가보면 은사를 남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이의적인 행태. 에 관해서 이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서도 은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확실하게 얘기가 되고 있죠. 선생님 네. 또 금방의 텍스트에서 뭐 질문하실 내용 네. 있으실까요? 네. 그 제가 읽으면서 네. 궁금했던 게 당시 상류 헬라인들은 노동, 신체적 노동을 천시하는 약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중직급 목회자?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 선포를 했는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바울의 사도직이 좀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또 반대로 그런 또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그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실제로 물론 이 노동에 대한 태도가 막 획일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상류층들은 상류층 특유의 그 소위 아주 이렇게 스노비시한 그런 태도 때문에 하류층을 무시하는 게 있긴 했었지만 또 이제 뭐 이 도덕적인 담론이나 철학적인 담론에서는 노동이 꽤 가치 있는 것으로 얘기되는 경우도 없지도 않고 하지만 어쨌든 일반 정서에서는 이제 일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그 당시 운병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형적인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많이 긁어 모으고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료를 받거나 혹은 또 이제 부유한 사람의 후원을 받으면서 학생들은 돈을 안 받고 부유한 사람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여차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위 돈을 제대로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상황 혹은 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상황 이어서 그냥 일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기가 사도로서 후원받을 권리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런 자기 포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재미있게도 포기 얘기하기 전에 텍스트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나 권리 있거든. 이걸 증명하는 데 써요. 일단 그때 증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권리가 있다는 게 확실해져야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거거든? 하는 논점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 얘기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미 좀 애매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다른 그 베드로나 이렇게 주의 형제들이나 보면 다 부부 동반하면서 후원받고 다 하는데, 네. 바울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신학교를 안 나와서 그래. 이럴 수 있거든요. 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바울도 그걸 의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변호를 길게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실제로 바울이 그런 오해를 고린도에서 받았던 것 같고, 또 나중에는 고린도 그 후서를 보면 돈을 안 받았던 게 또 다른 어떤 이렇게 좀 비난의 이유가 되냐면, 이렇게, 근데 사실 돈을 자기 손으로 일을 했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래가지고 전도가 될까? 그리고 선교가 될까? 왜냐면 선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교 분명히 하거든. 근데 일을 하니까 결국은 짜투리 시간인 거예요. 그 정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당시 사회는 하루 종일 빼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사기치는 거야. 쇼하는 거, 쇼. 그냥 일하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해먹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바울은 이제 그 대목에서 그거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부족한 걸 채워주었다 하고 돈 받은 얘기를 그때는 해요. 고린도 교인한테는 안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마케도니아 형제들로부터 돈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그 대목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바울은 돈과 관해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도 이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제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처럼 바울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이 오해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행보를 했어야 됐고, 바울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돈을 안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비난의 원인이 될 정도로 관계가 꼬여지고, 그래서 참 힘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네. 선생님,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또. 네. 소소한 질문, 개인적인 질문이 더 많은데요. 질문이 많으시네. 네. 8장에 가면, 네. 지식하고 사랑을 대조해서 이렇게 바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지식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 때문에, 물론 그 상황 속에서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좀 더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한 그것 때문에 지식은 되게 나쁜 것처럼 이렇게 얼핏 읽히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또 유의해야 할지 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의 상황성인데요. 모든 언어는 상황을 염두에 둔 언어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도 이런 상황 속에 적합한 언어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거는 거라, 그 말을 하게 된 배경, 구체적인 배경이죠. 넓은 배경이 아니고 실제 소소한 상황. 이제 예를 들어, 그래서 바울의 언어가 상황 속에서 많이 굽혀져요. 굽혀진다고 하면 날카로워져요.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할 건데, 고린도에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말이 세지는 거니까, 소위 권유경처럼 까칠해지는 거죠. 그래서 까칠해지는 그 현상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세례하고 복음 전하는 게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례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바울? 난 아볼로 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 그건 뭐라고? 자기가 나 세례 몇 명 안 줬는데? 그다음 아 누구도 줬네. 아 그러고는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식으로 세례 자체를 굉장히 사소하게만 시시한 것처럼 만들어요. 다음 그레이딩 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세례 자체를 물론 바울이 많이 얘기하지 않기는 해요. 바울이 세례 얘기를 생각보다는 별로 안 하거든요. 대부분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그 절반이 1장에 나와. 1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근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한 마디씩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소위 의식이 되는 건데,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세례 가지고 서로 갈라지는 상황 때문에 바울이
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거는 세례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복음전하라고 하신 거야. 이건 갈라 고린도니까 이렇게 말했지. 다른 데서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세례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복음전하라고 하신 거야라고 얘기한. 그 고린도의 바로 그 독특한 상황 때문에 언어가 날카로워진 거죠. 그리고 또 그렇고 말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복음도 말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개혁개정 번역했지만 로고스 투 스타우루, 십자가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는 동사로 계속 표현하거든요. 그럼 복음도 말인데 근데 왜 말을 시비거냐.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그 껍데기 언어, 세속적인 지혜에 조율된 그 말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이분법을 쓰는 거죠. 근데 그 고린도라는 독특한 상황. 근데 일반적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올바른 말을 얘기했겠죠. 이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의 표현 자체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아주 날카롭게 갈린 그런 표현이라서 그거를 성급하게 일반화하면 큰일 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 8장의 지식이라는 것도,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는 것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나 알거든, 넌 모르지. 하나님은 한 분뿐이잖아. 우상 그런 거 없잖아, 그치? 근데 너는 꽤 발발발 떠냐? 아이고 자식, 이런 태도로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지식과 사실 사랑을 대조할 수밖에 없는. 근데 바울도 보면 그 지식에는 바울도 동의하거든요. 동의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다른 상황 같으면 잘 모르는 성도를 불러놓고, 여러분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잖아요. 우상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상이 벌벌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지식이라는 건 사실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아주 몸에 밴 지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다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의미의 지식입니다. 습관화되지 않은 지식. 그런 지식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무슬림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오랫동안 무슬림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30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음식 가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긴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냐? 못 먹어요. 몸이 안 받아들이거든. 근데 오랜 습관이, 그러니까 머리하고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되냐? 두드러기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끓는 상황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냐. 지식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같이 지내면. 그 바울이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게 된 이면에는 그런 서로 다른 배경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있으면 지식을 이렇게 전수해서 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삼겹살 돼지고 바베큐 파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조심을 하면서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소위 공동체의 멤버 중에 멤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놓고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상황 같으면 바울이 그 지식을 아주 건강한 것으로 얘기했겠죠. 이 상황에 조율된 언어여서 그런 이분법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언어들을 자세히 보면 대개 다 날카로워지는 대목들은 대개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깎은 거예요. 깎아서 콕 찌르는. 근데 상황이 없어지면 사실 좀 다른 방식으로 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겨나겠죠.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얘기 한 구절을 떼와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을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생황적인 언어들을 바울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은사에 관한 얘기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바울이 처음에 이걸 쓰기,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너희는 정작 그러면서 왜 이런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니냐고 야단치는 이제 부분이 나오잖아요. 법정소송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왜 시대마다 그 교회 안에서 악한 것,
것이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에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도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굉장히 그것도 상황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걸 상황적으로 해석해버리기 시작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또 이렇게 될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악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 이럴 때 어떤 지혜가 또 필요할지,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걸 말했는지는 이해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왜냐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요 부분만 딱 떼가지고 얘기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후에 공부하면서 이게 이 부분이었어 이렇게 떨렸다는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바울의 가장 근본적인 확실은 공동체의 거룩함이죠. 그건 이제 제가 다른 책, 뭐 행위 없는 구원, 그 책이 이제 2장에서 사실 길게 쓴 내용이긴 한데, 바울의 의식을 추적해보면 자기를 제사장으로 생각했고,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받은 책임은 이제 자기가 드리는 혹은 이방인들이 스스로를 드리는 제사, 그걸 이제 구약의 제사의 이미지로 설명하는데, 이 제사가 제사인 만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방 공동체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되는 것, 이 로마서 15장에서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심직하게 하는, 이게 이제 제사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게 바울로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울 자신 곳곳에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런 표현들이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게 기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약식으로 보면 일종의 대속죄에 비견되는 그런 날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그리스도인, 자기가 섬겼던 이방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제물로 받아들여져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이제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이 깔려있다는 걸 일단 우리 의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한 개인을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개인이 공동체를 물들이는 상황을 허용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쫓아내라. 물론 그 개인은 바울이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건을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쫓아내라고 말하면서 몸은 사탄에게 주어서 멸망하지만 영은 주 예수 나를 구원받게 라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꼬리를 좀 흐리는 편인데, 하지만 쫓아내라는 의도는 분명하죠. 그냥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하고 안을 그냥 얽힐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소위 불의한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바울 5장에서 이렇게 하는 핵심적인 얘기고, 6장에서도 이제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그 싸움이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소위 이제 흔히 말하는 세속법정으로 이제 가는데, 바울이 그거 이제 이 기존에 서로를 판단하면서 잘났다고 까불고, 그리고 이 지도자들 향해서 난 아볼로가 더 낫던데, 난 바울이 더 낫던데 하고 서로 판단하면서, 판단력을 한껏 자랑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는 판단 못해가지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더라 하면서 아주 비꼬는 거죠. 그런 이율배반을 비꼬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공동체의 거룩함, 그리고 거룩함에 어울리는 자태에 대한 바울의 관심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방대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 교수님 모집 한 번 더 제가 고려해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이 돼요. 13장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이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좀 설교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어떤 그 뭐 구제하는 거라든지 방언한다는 건지 예언한다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극단적으로 말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의 본질과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한 명의 영혼이 좀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령의 역사하는 그 사랑, 그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교수님. 그것이 또 굉장히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랑이 남고 이제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교수님 13장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논지,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13장의 위치가 12장하고 14장 사이잖아요. 신령한 것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한 논의의 가운데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13장 시작하는 게 맥락에서 보면 이제 12장 얘기 끝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은사라고 묘사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바울이 12, 13, 14에서 하고 싶은 핵심 얘기는 사랑하라는, 사랑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배려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12장 얘기도 그렇고 14장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의 핵심적인 목적을 얘기할 때 유익하게 하도록, 그 유익이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이게 나를 기쁘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4장에서도 사실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 신앙의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는 뭐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서로를 배려하는, 굉장히 그게 사랑일 텐데, 다른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는, 혹은 구장식으로 말하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도 자유롭고 사도로서 권리를 가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던,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이 사도로서 권리를 가졌지만 이 자유를 내가 쓰지 않았던, 그 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행동해왔던 거죠. 그것은 이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랑을 잊어먹기가 쉬운 거니까. 내가 방언 하기 시작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와, 나 방언한다 이러고 난리 쳐다보면 우리 결과적으로 교회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면에서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그리고 14장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 일반적인 얘기 해놓고 나서 구체적인 얘기 하기 전에 사랑 얘기를 길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방언 통역 없으면 하지 마, 예언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하는데, 하더라도 그 다음에 차례차례 합시다, 질서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익해야 되니까, 아무리 좋아도 한꺼번에 해야 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유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보면 결국 모든 원칙이 유익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모아지는데, 그 유익하다는 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려면 알아들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지금 이게 경쟁과 이 경쟁의 이 문화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실은 공격하고 있는 거죠.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렇게 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랑에 관한 이 텍스트를, 이게 가지고 온 텍스트인지 바울이 만든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바울이 굉장히 다른 분위기하고 좀 이렇게 구별되는 무슨 다른 글을 하나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언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배려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아주 이제 깊이 드러낸 그게 이제 13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1부, 2부 나눠서 그 신간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고린도님이 쓰러지신 것 같아서 더 하지 못하고요. 네, 네, 빠른 시간 내에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현지 자매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저는 일부 촬영하는 것부터 쭉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이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뭐 이 시간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은지님? 예. 네. 교회 이렇게 목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예. 12월 달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고요. 정말 이걸 같이 공유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들이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를 전달한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오늘 한국 사회가 분쟁이 많고 네, 건설적인 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또 교회들도 분쟁이 너무 많고 또 그래서 신앙성이 분쟁하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메시지 오늘 한국 교회 분쟁하는 교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교수님? 바울은 분쟁의 원인이 결국 이제 뭐 경쟁의 문화인데 그 경쟁의 문화는 결국 이제 세속적인 욕망인 거죠. 네. 세속적인 욕망이 결국은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잘 갈라지냐라고 했을 때 한국 교회 제가 이제 가끔 한국 교회 강단 얘기를 하면서 바울 서신에는 흘러 넘치는데 우리 강단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단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설교 강단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기회가 잘 없지 않나요? 그 얘기를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 서신은 욕망의 얘기로 가득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바울만이 아니라 이 무신론 철학자들도 인간의 삶을 분석할 때 요즘 현대 철학자들은 욕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욕망의 문제를 추적하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강단에서는 그 욕망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는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주변을 건드리면서 욕망을 감추는 거죠. 감추고.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거대한 위선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제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박종희가 잘 살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조용기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대박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기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러니까 욕망의 회심이에요. 전혀 다른 예전의 욕망의 체계를 버리고 전혀 다른 욕망을 갖기 시작하는 게 이제 회심인데 이 우리 한국교회의 사실은 이렇게 대다수는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욕망에 세례를 준 거지. 그게다 종교적인 언어를 입혀서 세속적인 욕망이 대박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 공동체를 크게 이루었지만 욕망의 핵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인 방식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싸우죠. 그 욕망이 어긋나면 싸우는 거죠. 이제 아마 지금 뭐 이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의 원인을 든다면 결국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사실은 좀 심각하게 이렇게 물어야 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갱신을 말할 때는 어떤 욕망의 자리를 더듬어서 우리의 욕망을 재정돈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수님 저는 욕망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 유니아의 10만 명이 갈 때까지 이제 욕망을 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이 이렇게 육체의 욕망도 있고 성령의 욕망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채널 유니아 하시도록 해서 비과를 하시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그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현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영인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네이미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